매우 화창한 날씨인데 오늘은 일을 못 나갔어요. 못 나가고 집에서 일찌감치 샤워하고 머리를 감으면서 유튜브나 하나, 동영상 하나 하기로 했는데 어저께 동료가 와가지고 이게 조금 도와줬어요. 시설을 도와줘서 데스크 하나를 더 갖다 놓고 노트북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작업도 할수 있도록 하려고요. 근데 어저께 오늘 지금 하다 보니까는 그림을 이거는 벌써 오래 전에 그렸던 거네요. 오래 전이 아니라 어저께 그렸는데 올려드리질 못했고 오늘은 잠깐 여기서 이것도 또 여러 장 그렸는데 좀 장면이 다른 걸 몰랐어요. 장면이 다른 걸 그렸는데 고쳐서도 그리고 그랬는데 이 사진은 분명히 요번 사진이 아니었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찍었는데 좀 다르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거는 그냥 사진으로 올려서 스크랩 하려고 그래요. 아, 또좀 정리 좀 했고 여기 이제 스탠드도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이 모양들도 전부 그 원시적이죠. 제가 원시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원시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자꾸 움직이길래 그것이 이 책상이 움직여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그게 아니고 작은 카메라가 초점을 잡느라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카메라를 바꿔야 되는 건지. 전 지난번까지는 이 거울을 이용했었어요. 거울을 이용해서 45도로 했더니 제가 왼손잡이로 나와버려요. 저 왼손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듀얼로 만들어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나오게 했고 이쪽 카메라는 밑으로 쏘게 했죠.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원시적입니까? 조립을 하기 싫으니까 특수 마그네틱 실리콘으로 단단한 실리콘으로 연결했어요. 여기도 전부 실리콘 집게 이런 식으로 완전 원시적입니다. 제가 원시인이라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저 무거운 애끼는 동상 요거들 어저께 옮겼어요. 지난 화재로 다 전소됐지만 동으로 된거두 개는 남아 있어요. 하나는 아직 안 가져왔고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고 한 1, 2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에게 만족스러운 유튜버가 되기로 어떻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감히. 자, 그럼 또 안녕히 계세요. 마스크 안 쓰는 그날까지 파이팅!